자, 솔리드가 오늘 좀 상승하다가 하락을 한 경향인데, 우선은 이제 얘들이 이제 작년 4분기부터, 22년 4분기부터 정말 자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고, 이제 5G 관련이다 보니까 좀 낙폭 심하게 좀된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5G 장비주 자체가 동반을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모멘텀을 덜 받았는데, 문제는요, 지금 얘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트워크 장비랑 산업의 성장성, 이런 거를 보고 매출처에 대한 이제 양상을 감안했을 때 지금 멀티플이 상당히 낮은 상태예요. 특히 유럽, 미국, 이쪽에 매출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24년까지도 계속 상승세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어차피 시장이 흔들리고 이제 뭐 공포감을 좀 형성을 시켜주는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때는요 실적이 좋은 주식 위주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리드가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봐도 이제 매출액이 얼마예요? 867억, 영업이익이 111억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번 연도를 통으로 보아도 매출액이 한 3,400억 나올 거예요, 이번 연도가. 영업이익이 한 480억. PER이 10배도 안 돼요. 진짜. 이게 지금 문제다. 지금 그래서 솔리드는 언제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것 같고, 1분기 실적도 양호하고 2분기도 비슷하게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당초 회사의 가이던스를 크게 뛰어넘을 정도로 놀라운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5G 뭐 다들 죽었다고 하고 있는데도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면은 뭔가 제로 한 개만 터져주면은 얘는 그대로 진짜 상승세 엄청 이어가게 되어 있어요. 미국에서도 매출액이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오픈랜드 매출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유럽의 관공서 매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163억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연간 4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지금 23년, 24년 매출액 측면에서 계절적인 영향이 많이 줄어드는 관계로, 뭐 하반기가 상반기 대비했을 때뭐 크게 급증할 일 없고 비슷하게 나오겠지만은, 문제는 지금 이게 4분기에 DAS 매출액 쪽에 쏠림도 있고, 회사의 이 매출 증가 패턴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영업이익도 정말로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반영치보다 기대감으로 올리는 주가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우리는 솔리드를 지금 여기서 안 잡을 수가 없어요, 진짜. 또 5G 자체가 좀 뭔가 실적 부진도 있고, 뭐 수급 악화가 확실히 있죠. 관심을 못 받았어요. 지금 이제 이 통사들의 5G 뭐 이제 과대과장 광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뭐 그런 게 있는데, 테마가 안 돌아요. 근데 문제는 테마는요 무조건 순환해서 돌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초전도체가 다시 이어와서 하지만은 결국 바이오도 죽었다 다시 올라왔고, 계속해서 뭐 식품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도 조만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현 시점에서 솔리드를 비롯한 5G 관련 주가를 좀 보았을 때, 5G가 본격적인 상승 초기가 2019년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실적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르면은 큰 폭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주식은요, 주가가 주주에게 줄 것이 많으면은 알아서 잘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말로 주목을 한번더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다들 또 착각하시는 게 주식은요 쉽게 하면요 쉬워요, 진짜. 그런데 주식은 또 어렵게 하면 또 어렵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다들 왜 그러냐 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함정에 걸린 건데, 이게 혼자서 그래요, 혼자서. 혼자서 그렇다 이거죠. 혼자면요 뭐가 많아진다? 생각이 정말로 많아져요. 그래서 영상도 영상이지만은 뭐 저와 좀 함께 소통을 하면서 같이 주식을 매매해보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또 카카오톡방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제가 카카오톡방 하나 이렇게 만들어놨고, 여기서 제가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게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간단하게 카톡방 들어오신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는 뭐제 전화번호로 간단히 뭐 솔리드라고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셔도 되고, 전화번호 오픈이 꺼려지신 분들은 위에 제 카톡 아이디 올려놨습니다. 카톡으로 저에게 솔리드라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 이것도 좀 꺼려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동영상 설명란에 카톡방 링크 달아놨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도 제가 하나 운영 중인데, 여기서는 이제 주식 정보를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서 텔레그램도 좋아하 계신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아무튼 많은 정보 받아가시라면서 제가 카톡방 같은 경우는 또 제가 들어오시면은 저와 함께 같이 주식을 매매해 보시면서 어떻게 또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가 이거를 좀 배우실 거예요. 직접 저와 함께 매매를 해보시면서 배워가시기 바라겠고 또 와서 들어오셔서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좀 공통점이 있어요. 3일 정도 지나니까 주식이 이렇게 쉬운 거였나? 라고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워가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또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뭐 올라와 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주식이 좀 힘들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살까 말까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정말로 진짜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뭐 부지기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이 잘안 서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은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이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 내가 이 확신을 좀 만들어 드리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수익을 좀낼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도 이상하게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살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요. 이런 일들이 정말로 잘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큰 금액을 주고 아 이거 내가 제대로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좀 샀는데 많이 샀는데 이렇게 오르는 것 같으면서 또훅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 이건 내가 모르겠다. 그래서 조금만 샀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정말 잘 가요. 매일 또 언제 흐르나 뭐 시간만 보내고 돈이 묶여버리니까 뭐 다른 것도 매수해 볼 수도 없고 답답한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특히 또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셀트리온 많이들 샀잖아요 옛날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박살났죠.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또다 좋은 거라고 해요. 뭐 3프로, 뭐 TV, 뭐 매일경제TV, 뭐 이데일리 다 좋은 거라고 해요. 다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사람은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올라주고 그게 또 수익이 나야 재밌어요. 이 재미도 무슨 재미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맨날 뜬금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맞다, 뭐 어떤 사람의 방향이 뭐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그래서 뭐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언제 오르는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또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정말 그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딱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것만 준비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좀 단기적으로 제가 또 여러분께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진짜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다는 거죠. 자, 일주일 뒤에 좀 상승할 테마를 좀 미리 선점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고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때는 뭐 수익 나겠죠. 하지만 손해가 날때더 크게 손해가 나고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혹은 제자리던가.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런 건 주식 투자는 의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근데 제가 하는 이 테마주, 제가 하는 테마주 투자는요, 이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정말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은 수익으로 오고 수익이 제대로 벌어져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야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투자했던 금액으로 1억도 만들어 보고 또 1억 만들면 10억도 금방 만들어요.
이게 이렇게 재산의 부를 좀 쌓아가면서 내집 마련도 하고 뭐 외제차 타시면서 명품도 사고 싶을 때 사고 이런 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이 부를 또 축적해서 자녀분들에게 저 내가 해왔던 고생들을 하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실 겁니다. 혹은 부모님께 나를 또 키우면서 고생 많이들 하셨는데 이제는 또 내가 벌어서 편안한 노후 보내게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실 건데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수 있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저와 함께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이 좀 나고 있어요. 미리 테마를 이제 깔아놓으면은 돕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제 단기적 종목들로 좀 잡아드렸어요. 이 보시면은 뭐 세로닉스, 윈텍, 뭐 이제 뭐 코스모화학도 있고 한주메탈, 뭐 이런 것들을 뭐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아요, 진짜. 근데 이게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것들 보여드리는 것들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제가 처음에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50만 원에서 이 100만 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액이라는 건데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 있는 종목들 많은데 남들 말 듣고 다른 사람들 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 작게 시작해 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50만 원, 100만 원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소액으로 이렇게 종목을 제가 드린 거를 한번 잡아보시면은 아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다 보면은 자신감이란 게 생겨요.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다 보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시세를 좀 늘려서 다시 하면은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요. 금방 100만 원으로 1억도 만들어 보고 10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복리의 마법, 복리의 마법을 느끼어 보셔야 된다. 그래서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테마 종목으로 한 종목당 10에서 20% 이렇게 수익 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카톡방에 들어오신 방법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단톡방 들어오시다고 단톡방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저기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톡방 링크 드릴 거고 전화번호 오픈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가 카톡 아이디도 같이 올려놨어요. 카톡 아이디에 추가해서 저에게 카톡 주셔도 돼요. 카톡으로 단톡방이라고 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링크 드릴 거고 그리고 이렇게 카톡으로 주셔도 된다. 그리고 이것도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설명란에 제가 카톡방 링크 넣어놨습니다. 그쪽으로 저에게 말씀을 걸어주셔도 제가 바로 답장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텔레그램 링크도 제가 텔레그램방도 운영 중이에요. 주식 정보 텔레그램방.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셔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함께 체크를 하셔서 이제 카톡방과 이제 텔레그램 막둘다 들어오신 분들 정말로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단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에게 물어도 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정말로 여러분께 잘 알려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는 매일 또 언제 오르지 하면서 위험한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안전하게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착착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작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1억, 10억 이런 거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시면서 부를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상단 제 전화번호에 제 단톡방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문자 남기셔도 되고 전화번호 오픈하기 싫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카톡 아이디 올려놨으니까 카톡으로 저에게 카톡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것도 싫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제가 저에게 대화할 수 있는 카톡방 링크 달아놨으니까 그쪽으로 바로 저에게 카톡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방도 운영 중이니까 이 방은 이제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 이런 게 드린 게 아니라 주식 정보 공유 방이에요. 말 그대로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시면서 정보 얻는 방이기 때문에 꼭 웬만하면 들어오시길 바라겠고 카톡방에서는 제가 이제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께 도움 드릴 수 있는 거 많이 드리니까 꼭 카톡방에 들어오시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모두 다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